아기 호랑이. 4월 10. A형. 좀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 했을 때는 ESFP, 두 번째로 했을 때는 ENFP, 세 번째로는 해보진 않았는데 사람들을 저보고 ENTP래요. 힘들어도 열심히 하자요. 눈이 이쁘고요. 코는 낮은 것 같은데 보면 높고요. 예뻐요. 네. 없어요. 아니, 감성 천재요. 그 리틀 송가인도 좋지만 리틀 송가인은 아주 예전에 이렇게 제가 했던 거고, 이제 조금 잘 됐을 때 팬님들께서 감성 천재 김태현이라고 지어주셔가지고 감성 천재가 더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진짜 몸치 박치 움치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몸치가 진짜 대박이었는데요. 그리고 연습하다 보면 늘어요. 시작. 트로트 패스. 근데요, 이미자 선생님이랑은 공연을 선생님 콘서트 때 제가 초대가 돼가지고 그때 같이 했었는데요. 나훈아 선생님 한 번도 못 뵈가지고 이미자 선생님 50.1% 조금 더 좋아요. 그냥 저도 날마다 틀려가지고 어떻게 노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뛰어놀아요. 김혜수 이모랑 이희영 선생님이요. 이희영 선생님 알아요? 이희영 선생님이 제 팬이세요. 그럼 영상 편지 한번 써볼까? 이희영 선생님 선배님한테? 이희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저 사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께서 사랑해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길이요. 네, 왜냐면요, 저를 유명하게 해준 곡이고 그리고 저랑 제일 잘 맞았던 곡이고요. 제가 그런 장르를 처음 도전해봐가지고 제 인생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려요. 빛바랜 기억들이 나를 더 아프게 해. 네. 경연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부었었잖아요. 이게 조금 살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 연도 6, 7, 8월부터 살이 젖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터닝포인트 같아요. 다 좋아하는데요. 특히 삼계탕 좋아하고요. 떡볶이 좋아하고요. 저는 마라탕 싫어해요. 나물 좋아하고요. 근데요, 안 좋아하는 건 없는데 그 홍어무침은 싫어해요. 민트초코. 너무 싫어요. 비싼 것이요. 제 팬님들? 그리고요, 저요. 예쁜 거? 저요. 죄송하고요. 다 소중히 여기긴 한데요. 저희 엄마? 왜냐면요, 저를 낳아주셨으니까. 저는 항상 기부를 되게 많이 하고요. 후원을 많이 했는데요. 진짜 큰 돈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좋은 데에다가 기부를 하는 게 목표이고요. 만약에 좀 적은 돈을 받았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무슨 갖고 싶으신 선물. 그리고 제가 필요한 거. 원래는 3끼 먹는데요. 좀 배고프다 할 때는 5끼 정도 먹어요. 하버드 대학교요. 그 가가지고 전 영어를 좀 잘하거든요. 무슨 과보다는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고기 아니면요. 요즘 제가 흑돼지에 빠졌거든요. 흑돼지 아니면 떡볶이. 10년 후에. 아, 그리고 치킨 먹고 싶어요. 지금처럼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도 입니다. 태연 채널 팬님들 안녕하세요. 김태연입니다.
항상 저를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팬님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실 만큼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